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스가랴 11장에서 14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꿈꿉니다. 그날은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1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탐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똥을 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리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레바논, 바산, 요단, 예루살렘, 무깃도골짜기 하다드림몬, 감람산, 아셀, 아라바, 게바, 림몬, 베냐민문, 하나넬 망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가랴와 토기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도살장에 끌려가 죽게 될 양은 먹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잡혀 죽을 양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곧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은 30에 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마태복음의 가롯 유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거짓 목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거짓 목자의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는 없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굽을 망가뜨려 해치며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찐 양을 먹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사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러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많은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날은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광의 초소로 다시 비상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돌보시고 권능의 팔로 안으사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도 돌보지 않아 버려진 양떼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실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온 세계에서 일어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애통했던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다드림몬은 아카드어인데 하다드는 폭풍의 신, 림몬은 그 신의 이름입니다. 하다드림몬은 무깃도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요시아가 애굽과의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한 곳입니다. 즉 그날에는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따로 오라는 표현을 11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샘은 웅덩이와 다릅니다. 샘은 비어있더라도 물이 다시 솟아나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샘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과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전에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에스겔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는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되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하나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늘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에 있는 망대로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망대가 재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느헤미야 때 망대가 재건됩니다. 이후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위해 하나늘 망대를 개축하여 안토니아 망대로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에 맨 순금패에 새긴 글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찮은 말방울과 모든 소태 이르기까지 성결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소시든 성물이 되어 제사 드릴 때 그 스스로 고기를 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